언니 답답해서 나 혼자 소리 나오는데? 예, 지금 완전히 뭐, 심장이 탁 막혀 있어요. 가게도 내놨는데 안 되고, 가게가 좀 정리만 됐으면 좋겠는데, 가게가 언제 정리가 될까요? 가게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돼야지 될것 같은데. 아, 그래요? 팔릴까요? 뭐 팔리는 거야, 또 우습게 팔려야 팔리는데, 언니가 답답할 것 같아. 언니 가게 팔고 나면 또 후회할 것 같은데. 나 언니 지금 농사보다는 내가 봐서는 다시 술장 기울이실 것 같은데요. 물 장사 한번더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언니 내려놓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그쵸, 돈을 번게 없어서. 거기 투자한 것도 있고 지금 못 뺐다 소리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갖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기 털을 좀 다스려서 움직여 놓고 나면은 괜찮아지실 것 같은데, 안 그러시면 언니가 들어가면은 병 생기실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몸에 지병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지금 거의 신랑이 거의 청소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혁신에서 근데 장소 대여인데. 예. 근데 안 맞을 것 같아요. 언니가 아, 들어가면은. 맞아요. 언니가 못 버티고 나온다 소리 나와요. 언니도 화려한 사람인데, 거기서 사실 모자 쓰고 장갑 끼고, 그 도마토 하우스에서 땀 삐질삐질 그거 딸것 같아? 야, 씨발, 알아요. 그러고, 쉽게 돈을 쉽게 쉽게 번 사람인데, 어렵게 어렵게 돈 벌지는 못하실 것 같거든요. 언니가 답답해서 나온다는 거 신랑이랑 그러면 소리 나고 탈이 나면은 헤어지자는 소리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이동수 쉽게 잡아서 될게 아닌데, 언니가. 거기서 뭐, 다시, 거기서 자리 잡아서, 뭐, 그거를 다시 뭐, 우리가 뭐, 다시 이전을 해가지고, 뭐, 한다 치면은, 언니가 활력소가 생기는데, 지금, 그렇게 다 완전 접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안 맞을 것 아, 그래서 아예 신랑도 이제 같아요. 아예 다 같이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남편분이 몇 살이세요? 82년 1월 15일이요. 음력이요. 성이 어떻게 되지? 같은 아씨야? 네. 동성 동본이네? 네. 헐. 재혼은 그러니까. 했어요. 네. 신랑은 농사 사업을 해도 나쁘진 않아요. 아. 근데 이 사람은 어디 갖다 내놔도 있잖아. 자수성가할 스타일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언니가 답답해서 그래요, 언니가. 언니가 답답해요. 언니는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러다 보면 자꾸 소리 나고 탈이 생기기 때문에 언니가 숨 막혀 하실 것 같아요.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 그냥 막무가내 들어가서 뭐야, 농사 짓는다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정말로. 그럼 뭐가 맞나요? 언니는 화려한 게 맞아요. 화려한 거요? 언니는 화려하고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대주는 사업머리가 있는데 꼬리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진취적이긴 하나 뒤에 꼬리가 없어요. 그거를 언니가 그러니까 꼬리를 만들어주는 형국이거든. 네. 그래서 여지껏 그냥 여지껏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 언니들 지쳐있다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언니만의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언니 우울증 있지 않아요? 에, 맞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이 거기 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언니는 사람을 만나서 호하하 떠들고 화려하고 뽐내고 그러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아는 이제 시골 들어가서 절대 못 살아요. 언니는 100% 도망쳐서 나온다 소리밖에 안 나와요. 다시 정비를 하셔서 네. 팔지 마시고 장사에 더 한번 매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털을 다스리고 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터가 어디지? 여기 혁신이에요. 여기 아이파크 뒤쪽이에요. 장사는 돼요? 아니요, 요즘 경기가 너무 갑자기, 요즘에 항상, 근데 축제가 많다 보니까 다 요즘, 그래, 지금 그거는. 경기가 다안 좋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한지 1년 조금 됐어요. 사업을 한 지. 조금 이게. 더 있어 보죠. 터만 잘 다스리면 나 괜찮을 것 같아. 언니 친정엄마 성이 어떻게 돼요? 선씨요. 선씨? 오늘 다 선씨가 뭐 이렇게 다 선씨? 아, 그래요.
근데 사업장이 지금 엄마 앞으로 돼 있어요. 엄마 몇 살이세요? 저기 65년생이야. 뱀띠야. 터좀 한번 다스리고, 터에 네. 바람이 좀, 동토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 그것만 다스리면, 언니네 집안에 네. 빌던 가정인데, 누가 빌었어요? 할아버지요. 그쵸? 외할아버지. 근데 목매달았는데 산에서 계속 빌시다가 나무 거기서 목매달아 돌아가셨어요. 시바람이 들어와서 그렇거든. 네. 이거 해놓고 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언니는 대감쓰기만 잘 얼르고 하시면 돈은 만지실 것 같아요. 돈은 있는데 돈을 못 만지세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해서 돈이 자꾸 나가는 형국이거든. 신랑한테 밑받은 독에 물 붓게 하나? 아니요, 모르겠어요. 돈이 신랑도 사고를 치는 건 없는데. 근데 돈이 자꾸 새 나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주머니를 이제 좀 꾸며놔야지 돈이 조금 모일 것 같아. 근데 돈 온기는 있는데, 그걸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다 소리 나오거든. 근데 그것만 다지고 나면 다시 한번 의자에서 가셔보면 돈은 만지실 것 같아요. 근데 언니는 지금 들어가시면은 언니가 만세 부르고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난. 아, 저거 뭐지? 신랑이 이번에 그냥 일이 이제 잘못 꼬여서 이번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그 상대방이 없는 내용을 지금 조사를 꾸며놔서 뭐 특수강간이나 이걸로 넘어갔고 이번 이제 신랑이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이번에 신청했어요. 그래서 21일 날 받아요. 그게 이제 해결이 잘 될까요? 모사꾼에 걸렸다 소리 나오거든요. 네. 모사꾼에 걸렸다 소리 나오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좀 풀어내셔야 될것 그래요?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 뭐 저거 하든지 집행유예 쪽으로 움직일 일이 조금 있긴 한데 억울하게 누명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 소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은 이거저거 떠나서 그냥 농사짓고 살짝 그냥 마음 편하게 그건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봐서는 이분이 좀 모사꾼에 꼬임이 좀 있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쉽게 빠지기에는 조금 힘들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재판이 조금 오래 갈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 상대방이 여자분이 사기 전과가 육범이거든요. 육범이라도 아, 지금.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그거잖아요. 내력이잖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배제해서 깔고 가는 거지. 딴건 없는데 내 운이 안 좋으면은 틀어지는 형국이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살인 전과가 있어도 재판부에서는 보는 거랑 틀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는 없잖아 있는데 모사꾼의 꾸임에 넘어가서 지금 쉽게 발빼기에는 힘들다 소리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관제를 풀으셔야죠. 언니네는 어쩔 수 없어요. 잠시만요. 재판이 또 언제 있어요? 지금 일단은 어제 이제 경찰서 전화 받고 이제 품질이 이제 예약한 거고 아직 이제 재판 날짜는 아직 안 잡혔어요. 좀 풀으시면은 이게 운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러시면은 괜히 덤탱이 좀 쓰실 일이 있을 것 같아, 대주가. 빨리 손을 썼어야지, 언니. 관제 들어오면. 그 뭐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피해버리니까는. 피하는 것도 피하는 건데, 관제를, 그러니까 내가 아, 말하는 거는, 그래서, 신랑분이 관제수가 낀 게. 빨리 풀으셨어야 돼요. 이분은 관제, 그 사주를 봐도 있잖아요. 관제를 좀 있어요. 관제를 깔고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꾸 소리 나서 관제 움직이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덤탱이 쓰는 사주거든. 올해 운기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항상, 예,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제 해줄 거다 해주는 거, 꼭 끝에서는 꼭 제가 소리가 들어가요. 나요. 예. 그대로 있잖아.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다고. 네, 머리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무리해주는 게 언니야.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풀으셔야지만 그분하고도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쪽이랑도. 그냥은 힘드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시면 되고. 어쨌든 조금 조심하시고 이분은 사업 머리는 어쨌든 언니에서 언니가 이 사람이 머리가 되면은 언니는 뒤에서 꼬리에서 마무리까지 쥐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야지 안 그러시면은 언니도 힘들고 대주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 농사 짓는다 하시면은 언니는 미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동수를 쉽게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가게가 빨리나 정리만 됐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정리가 돼도 언니가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려고? 차라리 그거라도 잡고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그게 더 현실적으로도 난 맞다고 생각하거든. 안 그러면 언니가 힘들 텐데. 동진 다 옹기종기 하는데. 거의 신랑이 다 관리를 하는 거여서. 그래도 언니 자리가 있잖아, 거기는. 근데 완전히 들어가면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못 산다 소리 나오니까 그건 언니가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 그건 알아서 잘 결정하셔야 될것 네. 같아. 딱뭐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궁금한 건. 뭐. 아니, 내년 운이 괜찮나 해서요. 내년에는 더안 좋나 해서. 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대주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게다가 내년에 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풀어내셔야 될것 같아요. 언니는 싫든 좋든 하셔야 돼요. 여기 이동도 잡아서 대견 언니는 그러려니 하는데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 농사 지어도 그렇게 내년에도요. 들어가도 뒤통수 맞을 것 같은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 나는 네. 그냥 쉽게 움직여서는 될거 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또 자세한 거는 또 전화 주시면 네. 연락 주시면은 얘기를 해드릴게. 이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지금 네. 얘기하기 좀 애매모호해요. 그렇게 하고 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